올 여름 정말 유난히도 폭우와 태풍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습기며 후덥지근한 날씨에 시달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신선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지만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가을 향기! 가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에 뭘 하시나요? 뭐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할 일 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할 때 현명한 주부라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가을철 집안 정리정돈이겠죠? 네, 여름에는 사실 더워서 또 움직이기 귀찮아서 미뤄뒀던 집안 단장.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엉망인 집안을 정리정돈을 하기엔 가을이 제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집안 정리정돈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템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방송사수 부탁드려요. 아, 시간이 너무 없다.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아, 힘들어. 혜경씨, 어제 내가 부탁했던 자료 준비됐어? 그럼요, 다 됐어요. 잠시만요. 여기 어디다 놨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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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어, 이상하네? 어, 여기다 놨는데. 또 찾아? 혜경씨 시간 많아? 정리정돈 좀 잘해. 빨리 찾아와. 네, 죄송해요.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여기 찾았다. 여기였구나.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어, 혜경씨 가위 어디 있어? 아, 대리님 뭐 자르시게요? 가위 있어요. 잠시만요. 가위가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여기서 봤는데? 아, 여기 있다. 대리님 여기요. 제가 정리정돈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서랍 안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찾으려고 해도 금세 이렇게 되어버린답니다. 아, 또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서랍 속이 어찌나 복잡한지 금세 지저분해지잖아요. 깔끔한 현대인이라면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 해결법 여기서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곳에 서랍장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아, 네, 여기 있어요. 네? 오, 아니, 이거는 그냥 칸막이가 달린 서랍장 아닌가요? 아, 네,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특허 출원한 칸막이예요. 이 길이 조절이 가능한 칸막이는 아이들 책상 서랍, 사무실 책상 서랍, 장롱 서랍, 세상의 모든 서랍에 가로, 세로 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칸막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서랍장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비결, 바로 이 칸막이였구나. 서랍 속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주인공, 다영도 서랍 칸막이. 설치법이 어렵냐고요? 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자, 먼저 설치할 서랍장 내부의 너비와 길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치 방향과 공간 배치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방향과 공간 배치에 따라 칸막이를 맞춘 다음 칸막이 몸체를 당기면서 위치를 조정해주면 끝! 이렇게 공간이 잘 나눠진 서랍 속에 물건을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몰라보게 깔끔해진답니다. 단정한 서랍 속을 들여다보니 어우,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사용을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 네. 고정 호크를 살짝 들어서 길이를 줄인 다음에 세로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 공간이 만들어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간편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네, 이 제품은 서랍의 크기에 따라 사이즈도 다른데요. 깊이가 낮은 어린이, 주방, 사무용 서랍장에는 M 사이즈를, 깊은 대형 서랍장에는 L 사이즈를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날씨 변화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제가 컨셉을 잡았던 거를 다시 변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옷을 갈아입다 보면, 인어까지 바꾸다 보면 서랍을 열어서 이웃 저 막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옷이 너무 구겨짐도 많고 또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어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 내가 이거 내가 원하는 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칸막이를 한번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부터 이걸 생각을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처럼 사이즈도 다양하고 활용폭도 무궁무진한 기특한 아이템이라서 그런가요? 얼마 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한 콘테스트에서 1등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실용성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저기 후원하고 부천 산업진흥재단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 아이디어 상품 그 이제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을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다영도 설악 칸막이. 좋은 건 우리 주부님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정리정돈에 성공하신 주부님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 제가 만나러 온 분은 부평에 사는 25년차 주부 김명수 씨.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엉망진창,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고 하네요. 어머어머,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는구나. 아니,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도대체 예전에는 어떻길래 그러세요? 아유, 말도 마세요. 예전에는 식구는 몇 되지 않아도 학교 가랴, 출근하랴 정신이 없었답니다. 이 옷 찾고 저 옷 찾고 밑에서 꺼내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제품을 만났는데 사용해보니까 여기저기 아주 잘 맞아요. 이쪽으로도 해봐도 되고 가로세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수납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돼요. 네, 정신없던 서랍 속을 구제해줬던 주인공이 바로 다용도 서랍 칸막이죠. 서랍 속을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건 물론이고요. 공간 낭비도 줄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용 전과 후 정말 다르죠? 어머니 제품을 사용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는요. 예전에는 저 나름대로 깔끔하게 살림한다고 우유팩도 사용해보고 골판지도 사용해봤는데 정말 손이 한번 가면 정말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니까 한눈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서랍 속을 정리해주는 IT 아이템! 다영도 서랍 칸막이! 지금 우리 집 내가 다니는 회사의 서랍 속이 엉망이라면 꼭 사용해보세요. 몰라보게 달라진 서랍 속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